뼈가 부서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실 오늘 제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소나라 과일공주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지금도 뼈 속에서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골다공증 들어보셨죠?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현상인데 이 문제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질환이 아닙니다. 예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어요. 오늘은 골다공증의 원인, 위험성,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골다공증은 우리나라 50세 이상 인구의 22.4%가 겪고 있고 그보다 약한 단계인 골 감소증은 무려 47.9%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명 중 한 명이 뼈 건강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뼈 건강이 나빠지면 단순히 골절 위험만 커지는 게 아닙니다. 신경계와 근육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여성분들 갱년기를 지나면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줄어들면 뼈밀도 감소가 가속화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는데 문제는 한번 뼈가 약해지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다면 왜 우리 뼈는 약해질까요? 첫 번째 원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실내에서 근무하시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계시죠. 걷는 양이 하루 5,000보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활동량이 적어지면 뼈가 튼튼해질 기회를 잃게 됩니다. 우리 뼈는 체중 부하가 걸릴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가벼운 등산이나 근력 운동은 뼈 질량을 증가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이에요. 여러분은 매일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고기, 탄산음료,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음식들은 산성식품인데요. 우리 몸의 혈액을 산성화시킵니다. 혈액이 산성화되면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니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하루 1300mg 이상의 칼슘을 섭취하지만 일본보다 골다공증 발병률이 2.5배나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산성식품이 많으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유 정말 뼈에 좋을까요? 우유는 칼슘이 많다는 이유로 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우유를 많이 마시는 나라에서 골다공증과 골절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유는 바로 산성식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탄산음료,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칼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자주 드시던 음료가 사실은 뼈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해조류, 녹황색 채소, 콩, 검정콩, 치아시드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말린 고구마죽이나 참깨, 다시마 같은 식품은 뼈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또 식단을 채소와 과일 위주로 구성하면 혈액을 알칼리화해 뼈 밀도를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알칼리성 식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단 2주 만에 골밀도가 증가했다고 해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거나 근력 운동을 추가하세요. 특히 등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은 뼈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광욕입니다. 하루 15에서 20분만이라도 햇볕을 쬐세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는 오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뼈가 약해지기 전에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점검해보세요. 귀한 시간 내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과일과 채소 중에 궁금하신 부분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